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키워 1590선을 타진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과 또 버냉키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동성 흡수 뒤 금리 인상 발언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리스 지원 등이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현재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옵션 만기를 맞아 프로그램 매수율을 보면서 기간이 매수로 돌아선 점도 중시수금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3.02포인트 상승하는 1593.1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47포인트 포인트 상승하는 496.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378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874억 원, 기관 207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14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0억 원, 79억 원가량 사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외국인 선물 소폭 팔고 있지만요. 개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440계약 팔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후에 있고요. 합계 399억 원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합니다. 대형주의 상승폭이 큰데요.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1.13%, 소형주 0.79% 오릅니다. 오늘은 통신업종을 빼고는 전업종이 모두 오름세입니다. 전기가스업이 3.3%가량 올라가고요. 운송장비가 2.93%가량 오릅니다. 의료정밀이 2.84%가량 상승하고요. 철강금속 2.3% 올라갑니다. 증권업종도 1.98%, 2%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업 1.98%, 은행업 1.5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과 제조업 그리고 모두 다 1.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오늘 1.19%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도 2.2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7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상승 중인데요. 기아차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도요타 반사이익과 실적 개선, 또 잔존가치 상승 등 호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4.01%, 4.14%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지식경제부가 2011년 7월 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수도 1.42% 올라가고 오늘 KB금융도 3.38% 상승합니다. KB금융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5.12%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모비스도 1.41% 상승합니다. LG화학도 1.46%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조정받습니다. 3.3%, 3.08% 현재 급락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인수 의향서 추가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요인은 이 매각 불발로 인한 채권단 물량과 또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 심화 우려까지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하이닉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 오늘 현재 1.85%가량 2.2% 오릅니다. 그리고 SK에너지 3.6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신세계와 KT&G, 롯데쇼핑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약도학권에서 살짝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현재 1.9% 나란히 상승합니다. 삼성화재도 1.68%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아차가 1.45% 올라갑니다. NHN도 2.17% 상승하고요. 현대전기도 삼성전기 오늘 0.41%가량 상승합니다. 현대제철도 1.98%, 2% 가깝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도 1.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68% 소폭 오르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조정받습니다. 0.87% 밀리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0.93% 올라갑니다. 다음이 3.03% 올라가고 있고요. 눈에 띄게 오늘 네오이즈게임즈가 6.27%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의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황밴드 2.21%가량 오르고 있고요. 태광도 1.5% 오릅니다. 오늘 SK컴스도 9.06%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차바이오인도 1.87%나 오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58% 오르는 와중에 오늘 하나투어가 조정받습니다. 0.89%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와 LCD텍 모두 2%대 상승하고요. 코미팜은 1.07% 올라가고 있습니다. GSM쇼핑 오늘 1.5%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메파스가 조정받습니다. 0.12% 조정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1.34%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성우하이텍 고학번입니다. BHI도 1.69%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평산도 1.76% 상승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96.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지수를 살펴보면요. 159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 탄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가세하면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금통위와 옵션 만기는 사실 이제 제한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요. 이 중국 경제지표 결과 발표에 따라서 또 추가 긴축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늘 밤에 발표하죠. EU 특별 정상회의, 또 유럽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지도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장이 이제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반등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을 또다시 발표하면서 시장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계속적인 매도세로 작용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수급적인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반등이 1차적으로 160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프로그램 물량이 지수를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하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상황이 더욱 장중에 심화가 된다면 이 종가 무렵에는 대규모 주식 매수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옵션 만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현재 그 컨버전과 리버셜 수준을 살펴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종가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기까지 오늘 장 후반 그리고 시장 종료될 때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순차익 잔고가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됐던 프로그램 매물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와 동행하는 글로벌 변동성 지표들이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밤에 있을 EU 회의에서요, 유럽발 악재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정리드리면 EU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EU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는 유럽권 전체로 공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예상했던 호재에 다시 한번 반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60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반등 이외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1분기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 모멘텀이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전일 그리고 이틀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한 순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65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하락에 대비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등에 대비한 적극적인 그리고 짧은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짧은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과 업종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계속적으로 증권주들과 낙폭과세 종목들을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증권 그리고 은행 업종이 단기 낙폭과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낙폭과세에 따른 IT 종목들의 반등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650포인트 이외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IT 업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매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증권과 금융 그리고 건설 업종으로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장은 휴장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23% 올라가고 있고요. 항셍지수 1.46% 상승입니다. 홍콩 H지수 1.67%에 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수도 1.18% 상승하고요. 싱가포르 지수도 0.6% 상승합니다. 호주 지수도 0.9% 상승합니다. 오늘 일제히 아시아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시장은 건국기념일을 맞아서 하루 휴장을 하고요. 또 대만 금융시장은 춘철 연휴로 오늘부터 19일까지 휴장하고 22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중국의 1월 자동차 판매 수와 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일주일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일본 상해 본토지수 0.25% 상승한 2,98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다시금 3,000선 위로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3,00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상승 추세를 확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기술적인 반발 매수의 유입인지 여부는 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절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을 연휴로 앞둔 5대 산업에 대한 테마가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민들의 소비 의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운송, 여행, 소매, 그리고 식음료, 통신 이런 5대 산업주가 테마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항과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공사, 공항, 철로, 고속도로 등 이러한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에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식음료 업계들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지금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독일 연방통계국이 2009년도 수출 총액이 8,032억 유로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년 대비 18.4% 감소한 것에 비해서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수출 규모는 1조 2,0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더욱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수출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GDP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3,000선 돌파 시도를 꾸준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주요 지표 발표가 나왔죠.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긴축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출구 전략 시행도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결과 발표는 어떻게 났습니까? 예, 지금 중국 오늘은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신규 대출, 부동산 가격 등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의 발표 중에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긴축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은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4.3%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4.2%로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월 신규 대출은 1조 3,900억 위안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조 3,750억 위안이었었는데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지준율 인상 등이 있었지만 급격한 추가 긴축보다는 완만한 긴축 정책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부동산 가격 또한 전년비 9.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긴축 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폭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오늘 주요 지표들 시장에서 크게 악재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상승폭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장은 했지만요. 어제 유럽발 재정 적자 위기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로 인해서 내일은 휴장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만 포인트 선의 돌파를 결국 실패하면서 어제 장 마감했었는데요. 내일 장 시작할 때 만 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장 시작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혼다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43만 7,763대 리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 어코드, 시빅 등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이런 수출 물량들 또한 계속적으로 리콜분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지금 시장에서 이런 매출액의 급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리콜이 전 브랜드로 지금 다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업 물가지수는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1월 기업 물가지수가 102.4로 전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물가가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세는 꾸준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만 포인트 선에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 포인트 선 안착만 가능하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혼조장세 움직임 중에서 낙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연 2%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뒤 1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여전히 경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중국의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과 유럽 국가들의 소버린 리스크 등 대외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향후 경제 전망을 불확실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 대상 수지가 51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5.1% 적자를 보인 이래 최악입니다. 관리 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입니다. 정부는 오늘 종료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해 연초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일단 오늘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아직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3월에서 4월에 발표될 올해 1월에서 2월 수도권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 동안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대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전자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등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2.65포인트 상승하는 1592.77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5.52포인트 상승하는 496.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마지막에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 수급 상황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